예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개장과 함께하는 출발 마케돈 2부 시작합니다. 예, 이번 한 주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? 일단은 뭐 두려움과 공포, 심리적인 부분이 얼마나 잦아드는가가 중요한 상황입니다. 금요일 우리 증시 급락했고요. 미국 증시도 하락했긴 했습니다만 미국 증시는 이제 연준이 좀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면서 낙폭을 상당히 좀 만회를 한 상황이고요. 우리 야간 선물 동향을 보더라도 오늘 월요일은 뭐 지난주 가치는 좀 아닐 걸로 예상이 됩니다. 심리라고 하는 게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에 쌓일 때는 한쪽으로 확 심리가 가고요. 또 뭔가 이제 바닥을 쳤다고 생각하면 대단히 또 빠르게 위쪽으로 돌아서는 게 심리이기 때문에 심리의 방향성, 턴하는 시점이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예, 오늘 이제 월요일장 긴장이 좀 되는 그런 날이긴 한데요. 지난주보다는 좀 나을 걸로 기대하면서 출발 준비하겠습니다. 투자자를 위한 조언, 예, 오늘은 20개면 충분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저희가 아마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성공한 투자자들의 이야기를 매일 하나씩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을 찾아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 봄 개편하면 요 코너는 제가 빠질 것 같아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제가 정말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좀 정수를 모아서 좀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요. 20개면 충분하다는 얘기는 예, 우리가 평생 투자하면서 정말 좋은 기업, 위대한 기업 20개만 발굴하면 투자는 예, 그걸로 끝날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.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20개밖에 뚫지 못하는 이 펀치 카드가 있는데 예전에 보면 왜 컴퓨터 같은 경우 오래전에는 이렇게 종이에다가 이렇게 펀치를 뚫어서 넣고 그랬거든요. 근데 이 펀치 카드에 20개를 뚫을 수 있는데 구멍 하나당 한 번만 투자할 수 있다고 합시다. 이 말은 당신이 평생 제대로 된 투자를 20번 정도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나 그럴 수 있는 자금이라고 생각한다면 예,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종목, 사는 종목은 지금보다 매우 신중하게 할 것이란 얘기입니다. 그리고 그렇게 투자하면 당신의 실적도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것이란 워렌 버핏의 얘기입니다. 그러게요. 뭐 우리는 20개 종목, 평생 20개 종목만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좀 과장하면 뭐 하루에도 몇 개 종목 사고 팔 수 있고 일주일이면 20개 종목 거래할 수 있고요. 아마 뭐 많은 투자자들이 실제로 지금까지 투자 기간이 1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거래한 종목 수를 따지면 20개는 분명히 넘을걸요. 아마 한번 카운트 해보시면 예, 뭐 100단위로 넘어가는 분도 있을 겁니다. 그러면요. 우리 시장에 상장된 기업 수는 몇 개인지 대충 아시잖아요. 코스피랑 코스닥 합쳐서 2,000개입니다. 예, 2,000개를 다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? 예, 알 수 없죠. 예. 전 세계 주식시장에 상장된 종목이 얼마일까 제가 좀 찾아봤는데 2018년 기준 이렇게 보니까 4만 5천 개 정도 됩니다. 미국은 제가 이제 정확한 데이터를 아직 못 찾아봤는데 한 6천 개 정도, 많을 때는 한 8천 개 정도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. 그런데 예, 우리 시장만 보더라도 2천 개 종목을 예, 어찌 알겠으며 2천 개 종목이 정말 투자할 만한 종목은 분명히 아니죠. 예, 일단 좀 줄이면 좋겠습니다. 평생 우리가 투자할 종목을 적어도 관심 종목은 한 200개로 줄이고요. 정말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20개 정도만 골라서 신중하게 골라서 투자하고 장기 투자할 수 있다면 충분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. 워렌 버핏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. 출발 마케돈 2부 시작하겠습니다.